곰형 고구려의 동서는 십자입니다. 그 이유는 한국의 고대 영토 고조선은 사방 1만 리를 다스렸기 때문입니다. 그 기록이 역사책 규원사화에 기록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제 곰형 고구려 동선을 따라가 보겠습니다. 먼저 검을 뽑습니다. 앞을 공격하죠. 그 다음 왼쪽으로 몸을 돌려서 뒤를 공격합니다. 다음은 우와 좌를 연결해서 공격합니다. 마지막으로 앞을 향해 몸을 돌려서 검을 집어넣습니다.